잠깐만. 잠깐만요. 5분 정도 꾹 누르세요. I'm feeling lonely. Oh, I wish I'd find a lover that could hold me. Now I'm crying in my room, so skeptical. But still I wanted more, more, more. I gave a second chance to Cupid. And now I'm left here feeling stupid. Although it makes me feel. 저 다니는 학교는 어떻게 아셨어요? 학교는 간호사 쌤이 본인 상태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. 6개월은 반드시 빈혈약 드셔야 돼요. 지금 주시면. 바둑 좋아하세요? 둘 줄 아세요? 어마어마하죠. 바둑은 얼마나 배우면 잘 두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? 해드려요. 바둑과에. 러너칭 좋아하시는구나. 제가 흙 잡는 거죠. 처음이니까. 상수 하수는 안다는 거고 작수해보세요. 와,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. 그래서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서서히 조여들어와야 해요.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. 마음에 들어요. 고마웠어요. 과외해줘서. 우리 이제 안 봐요? 나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. 선배는 내가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먼저 가볼게요. 동서남북 중에 어딘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? 임용은 붙었어요? 네. 축하해요. 고마워요. 잘 지냈어요? 네. 군의관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. 근데 어디서 들었어요? 그만 가봐야겠어요. 저도요. 아, 근데요. 우리 처음 공원에서 바둑과외 할 때요.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계절이었거든요. 동훈 후배랑 하던 그 과외가 그때 내 유일한 일상이자 약속이었어요. 내내 억울해서 I spent 10,000 hours and 10,000 more. Oh, if that's what it takes to earn a sweetheart. 잘 지내요? 폭설이래요 오늘. 안 넘어지게 아장아장 걸으라고. 아픈 곳 없이 건강 잘 챙겨요. 만나서 얘기해요. 지금 어디예요? 바빴으면 미안해요. 문자 받고 바빴죠. 당직 바꾸느라. 사과하고 싶었거든요. 사과요?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. 꼭 작별 인사 같죠. 선배 내 취향 아니에요. 에이, 그럴 리가. 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나랑 연애도 해요.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. If that's what it takes to learn. 왜 웃어요? 방금 행복했나 보죠. 근데 선배, 난 왕자님은 필요 없어요. 나랑 같이 칼춤 쳐줄 막나니가 필요하거든요. 왜 이래요? 들어와요 얼른. 무슨 일 있었어요? 어디 아파요? 일단 들어와요. 잠깐만요, 물 줄게요. 여기 앉아요. 무슨 일인데요? 이사 왔어요? 그 말하면 올 것 같았어요. 자네 물었죠. 어디로 가고 있냐고.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. 아주 긴 얘기예요. 들을래요? 그래서 난 지금 온 생을 걸고 복수하는 중이에요. 멈출 생각은 없는 거예요? 난 더 나빠지는 중이라. 복수가 끝나면 후배의 세상도 폐허뿐일 거예요. 전에 내 용터 봤죠? 고칠 수 있어요? 얼마나 됐어요 이런지. 그러면서 멈추라고요.
Everybody needs inspiration. 백야 같기도 극야 같기도 한 그런 밤이었는데요. 이렇게 한 거예요? 그것들이? 존엄이라고 넘는 할게요. 할게요, 막나니. 그래, 좀 줄게요. 말해봐요. 그것들 좀 누구부터 죽여줄까요? 손 닿을지도 몰라요. 놀라지 말라고. 흉터요. 상처요. 또 주저앉게 되면 이젠 나 불러요. 상처 덧내지 말고. Just like a dream to me, just 도어록 비번은 3724예요. 몇 달 혹은 몇 년 나랑 다시 파도 두자고 어명처럼 만들게요. 신명나게 갈침 줄게요. You can hold my hand. 3724. 많이 기다렸어요? 도착하면 연락하라니까. 좀 전해요. 파란색 수건이 동훈으로 가. 아, 손님 방을 아직 못 꾸몄어요. 오늘은 내 침대 쓰고 내일 침대 보러 가요. 어이, 놀래라. 아, 왔어요. 아, 진짜 처음에 박스만 뜯었거든요. 2층에다 조립할 생각은 안 한 거예요? 아, 그죠. 저녁 먹고 이사해요. 웰컴 홈. Explosions when you are around, and I found a way to kill the sound. Oh, oh, baby, I am a wreck when I'm without you. I need you here to stay. I broke all my bones that day. 추운데 굳이 여기서 먹어요? 낭만 있고 좋잖아요. 잘 먹을게요. 선배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면 해보죠 뭐, 낭만. 진짜요? 놀라는 것 같은데 들어갈까요? 봅시다. 전문의 쪽 소견으론 깨름. 더 자요. 다 되면 깨울게요. 냄새가 너무 좋아서 도와줄게요. 요리는 못하지만. 오, 뜨거워요. 다쳐요. 내 용돈 나보다 부는 사람이 더 불편한가 봐요. 아닌데 그런 거. 다 되면 불러줘요. 치료해줄게요. 의미 없어요. 난 안 불편하거든요. 감고 엎드려봐요. 난 이 소리가 도움이 됐어요. 아주 잠깐은 평화롭죠. 눈은 감는다. 좋아요? 물어볼 게 있어요. 왜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? 크리스체드 증거인멸이든. 왜 함부로 날 믿고 그렇게까지 다 해주려고 해요? 나한테는 아주 힘든 계절이 있었다고 포기 과외하면서 깨달았죠. 아,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이구나. 미쳤다는 얘기 안 들어요? 진노으로 살라고요. 살게 해줘요. 어떻게 참았을까? 사람 속 타기.
아침 안식이죠? 오늘은 내가 할게요. 좋은 날 왜 이래요? 맛없어요? 내가 하는 요리? 누구 레시피 참조했어요? 어디 갔다 와요? 좀 멀리요? 상처 좀 봅시다. 우리가 만약에요 다른 상황에서 지금과는 달랐을까요? 어떤 모습이든 난 여전히 후배를 좋아했을 거예요. 99%? 1%는 왜 남겨요? 지금의 100%거든요. 말끔히 안 물었어요. 어디에요? 마중 나와 있죠. 어디에요? 멀어요. 태워줄까요? 사람 잘못 보셨어요.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건강 잘 챙기네요. 저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하는 사람 있어요. 엄청 예뻐요. 안 탈 거면 갈 거예요. 말은 그렇게 해도. 왜 하나요? 보고 싶었거든요. 너무 옛날인데 그거? 그럼 이따 또 봐요. 아직 1km 남아서. 뉴스 봤어요. 이제 거의 다 왔네요. 축하해요. 이 폐허를. 비로소 완벽해졌죠. 돌아서 있어요. 보지 말고 예쁜 것만 봐요. 아니요. 봐야죠. 나를 위해 쳐주는 만남이 갈 수 있대요. 얼쑤. 언제 왔어요? 소희 어머니의 보호자가 선배더라고요. 물어보니까 차태그 메모, 우리 기차에서 다시 만나기 전이던데. 다 알고 있었어요? 내가 선배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? 네. 언제부터요? 다 알고 나니까 내가 적격이었던 거죠, 만남이. 그래서 나 진짜 잘 쓰여야지. 이용하겠다면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야지. 저 사람의 죄책감보다 먼저 가 있어야지 했는데 후배가 떠났죠. 그때 나 왜 떠났어요? 내내 궁금했죠.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생겼구나. 접근했는데 그러다 깨달았죠. 피해자라는 이유로 무슨 마음을 먹었던 건가. 이 사람도 피해자였는데. 그럼 이제 날 거절하면 사랑인 거죠. 복수가 아니라. 그럼 도와줘요. 끝까지. 받들게요. 끝까지. 여보세요?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? 맥주는 샀는데 뭐 더 사가요? 우리 이제 다 왔어요. 여기가 끝이에요. 샀어요. 사랑이었나 보죠. 복수가. 이젠 내가 막나니가 되어줄게요. 선배 1%는 내가 채워줄게요. 사랑해요.